생후 3개월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레오를 애지중지 길러온 부부. 그런 레오에 자랑하고 싶은 장기가 있다는데요. 이리 와. 앉아. 손. 옳지. 잘하네. 레오가 말이 되게 잘 듣네요. 네, 앉아랑 손은 되게 잘해요. 이름도 부르면 알아듣는데 그건 듣고 싶을 때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보호자의 손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로 가득한데요. 보호자님, 이제 손에 상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레오가 좀 많이 물어가지고 아기 때부터 물어서 좀 흉이 많이 졌어요. 이렇게 순해 보이는 레오가 손을 문다고요? 보통 쓰다듬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볼을 비비더라고요. 이렇게 만져주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불어요. 이렇게 뒷발팡팡도 하고. 이게 제가 만져주는 게 잘못된 건지. 아, 털이 써서 그래서 털이 써서. 미안해. 어떤 그게. 보호자가 제지해 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안 돼, 엄마 다리 상처나. 아파. 그만. 안 돼. 안 돼. 나. 안 돼. 안 돼. 꽤나 집요한 공격. 아파.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무는 문제는 언제부터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 오자마자부터 물었는데 무는 걸 놀이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는 게 애정 표현인지 정말 너무 열심히 물거든요. 레오가 집에 온 지 8개월 정도가 됐는데 8개월 동안 손에 상처 마를 날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레오는 보호자들을 물게 되었을까요? 일상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하루의 대부분을 레오와 단둘이 보내는 보호자. 왜 안 내려와? 따뜻한 햇살 아래 고양이와 함께하는 오후. 아우,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죠. 한참 동안 창밖 구경을 하던 레오가 보호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번엔 발을 무는 녀석. 이거 입도 물리고 있어. 참다 못한 보호자가 대체품으로 인형을 건네주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 뭐야, 인형 있잖아. 왜 나 물어? 인형 냅두고 왜 나 물어? 아야야야야. 야, 인형 물으라고 인형 본 거야. 왠지 인형에는 시큰둥합니다. 너무 열심히 씹는 거 아니니? 조용히만 잠을 자, 애기. 조용히. 안돼. 레오야. 아파. 세상에. 인형 줬잖아. 인형 물으라고. 인형 줬잖아. 부었어. 매일 레오와 씨름하다 보니 상처가 마를 날이 없는데요. 다리도 다 빨개졌어요. 보호자에게 수많은 상처를 남긴 레오는 전화태평입니다. 분명히 장난감으로 놀아주다가 장난감이 옆에 있는데 딱 두 개를 번갈아 보고 제 손을 물거든요. 그러면 제 손이 뭐 빨리 움직이는 게 재밌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식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 무는 감이 더 좋은 건지 저를 더 많이 물더라고요. 이대로 매번 당할 수는 없어 보호자도 훈육을 시도하는데요. 안 돼! 안 돼! 나봐!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물지 마! 안 돼!
그럼 안 된다고 했어. 안 돼. 기다려. 아! 안 돼. 기다려. 안 돼. 하지만 보란 듯이 더 거세게 달려듭니다. 태우야. 그만. 아! 진짜 엄마한테 털 세우고 진짜. 안 돼. 땡. 땡이야 땡. 안 돼. 그만. 아유,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아! 안 돼. 아까 보여줬던 안 낸 방법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하시는 건가요? 물려고 할 때는 막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훈련을 간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물려고 할 때 간식을 주면 이게 약간 보상이 될까 봐 시도는 못 해봤어요. 그만. 안 돼, 하지 마. 엄마 갈 거야. 이번엔 자리를 피해보는데요. 녀석 그제야 눈치를 살피더니 보호자를 따라 방으로 이동합니다. 정레오. 정레오. 그런 레오를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보호자. 반성했어? 응? 우리에게 반성했어? 엄마 울면 안 되지. 엄마 아프지? 아, 아. 울지 말라고. 아, 정말. 우는 와중에도 귀여워요. 물리다가도 좀 덜 세게 물 때는 물 때도 하지마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사고를 쳐놔도 아,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그래 엄마가 여기 둔 게 잘못이지 내가 잘못했지 어, 아빠가 거기 휴지 놨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냥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약간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네요. 최근 보호자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는데요. 바로 아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는 버릇이 심한 레오가 태어날 아이를 공격하진 않을까 늘 불안한 거죠. 임신하고 저희 물면 아기도 물겠구나 싶어서 그게 문제구나라고 인식하게 됐어요. 아기는 또 처음에 막 꼼지락거리고 그럴 텐데 그게 레오한테 너무 새로운 장난감으로 보일까 봐 제일 걱정돼요. 그냥 이거나 물어라. 대신 물리려고 이거나 물어라고 준 적도 있고 이랬는데 아이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생각하게. 그치, 레오야. 아, 아, 미안해. 아. 하지만 레오의 문제 행동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 아파. 어우, 세상에. 어우, 세상에. 어우, 세상에. 하지마. 내가 뭘 어쨌다는 거냐. 남편은 임신한 몸으로 상처를 달고 사는 아내가 늘 안쓰러울 뿐이죠. 어, 부끄거려. 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상처가 났는데 약은 왜 안 바르세요? 예전에는 빨간 약도 바르고 이제 상처 약도 발랐었는데 연고도 지금은 임신을 하고 나서는 그런 약이 아이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바르고 있어요.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네요. 만지면 문다는 걸 아시잖아요. 네. 근데 왜 너무 귀여워가지고 솔직히 안 만지면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길었던 하루가 가고 하루 종일 보호자를 물고 뜯은 레오도 이제는 피곤한가 봅니다. 그 순간 묘한 눈빛을 주고받는 보호자들. 레오가 완전히 잠들기를 기다리는 것 같죠? 그렇게 집안엔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서서히 골아떨어지는 레오. 보호자는 조심스레 발톱을 깎는데요. 이게 이렇게 긴장할 일인가요?
숨죽인 채 정성 들여 하나하나 깎는 보호자. 보호자는 매우 발톱을 조용히 깎으세요. 들키면 좀 싫어해가지고 재우면서 깎아야 편해요.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깎으면 어떤데요? 좀 많이 피해 다니고 묽고 핥히고 싫다고 반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힘들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 날 잠에서 깬 보호자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보호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레오. 설거지하는 걸 보곤 아예 싱크대 위로 올라가는데요. 주방에 이어 화장실까지 보호자 껌딱지가 따로 없죠. 보호자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호자가 어딜 가든 놓치지 않고 꼭 붙어 다닙니다. 이런 레오가 귀엽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는데요. 종종 사고가 터지기 때문이죠. 아, 정말 레오야. 거의 아기 때부터 좀 저희한테 적응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얘가 혹시나 애기한테 질투를 느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우울감이 빠지거나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어요. 사고 뭉치 레오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레오? 보호자도 레오를 미워할 수만은 없다는데요. 저를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질투하는 것도, 물고 장난치는 것도, 그런 애착을 가지는 것도, 따라다니는 것도 다 엄마 고양이가 있었다면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호자에게 레오는 반려묘 그 이상이기 때문이죠. 보호자님한테 레오는 어떤 존재예요? 저는 조금 마음이 힘들 때 레오가 와줘가지고 나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한때 힘든 일을 겪고 우울감에 빠진 보호자에게 레오는 큰 위로가 됐거든요. 레오는 약간 제 마음에 안식처기도 하고 정말 제 자식 같은 아이거든요. 솔직히 무는 고양이 뭐 남 줘라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속상하고 뭐 당연히 레오가 저희보다 먼저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겠지만 그날까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루 종일 보호자를 물어뜯는 레오의 못된 버릇.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 비장한 각오로 달려온 나흥식 수의사.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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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그 고양이는 안 보여요? 여기 자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얘는 이름이 뭐예요? 레오예요. 레오? 네네. 아, 또 누가 온 거냐? 레오, 자, 알았어. 레오와 첫인사를 하는 나쌤. 우선 간식으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 신청하신 거예요? 레오가 일단 많이 물어요. 물어요? 네, 많이 물어요. 물고 네, 핥히고. 네, 저는 괜찮은데 괜찮아 보이시는데? 제가 좀 많이 물렸고. 괜찮으세요, 근데? 지금은 뭐 저는 괜찮은데 저희가 임신을 해서 아, 임신 아기를 지금 이제 11주. 어, 너무 축하드려요.
네, 아기를 물까 봐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네, 임신하시면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길 텐데. 네. 그럼 그때 돼서 고양이가 혹시 보호자님도 이렇게 무는데. 네네. 치킨 듯한 느낌이 많네요. 약간. 물고 발톱도 세우고 뒷발 팡팡도 하고 문체로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보고 이제 따라해봐도. 잘 안 고쳐지죠. 바디 블락킹도 해보고? 네, 그렇게도 해보고 아니면 분리를 시켜가지고 제가 뭐 다른 데 가서 안정할 시간을 두고 이런 것도 네, 해봤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네. 여태까지 해보지도 않았던 네.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네. 그런 솔루션 가지고 한번 오늘 같이 보호자님이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보호자님들 그 레오가 자꾸 문다고 했는데 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제가 왜 무는지 도대체 왜? 네, 이유를 네.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니면 오히려 정답 가까운 데 있다고 일단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보면서 정말로 이유를 모를 만큼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건지 한번 봐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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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매번 보호자의 손길을 거부하진 않았는데요. 보호자님 이렇게 만져주는 거 좋아하네요? 네, 만져달라고 입 비비면서 오고 그래요. 그래서 만져주는데 저러다 갑자기 아 저렇게? 네. 하지만 얌전하다가도 한번 손을 물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았던 레오. 근데 이 자세 있죠, 지금 자세? 네. 저 자세가 무슨 자세인지 아세요? 싫다고 근데 꼬리 튀고 꼬리는 그런데 배를 보이고 이렇게 있는 자세는 놀이 자세, 놀이 자세 놀자는 자세, 항상 플레이 제스처라고 해서 놀이 자세 두 가지가 있는데 벨리업이라고 해서 배를 보이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언제든 이렇게 잡으려는 행동이 하나가 있고 두 발로 서가지고 스탠스 자세라고 해서 서 있는 자세 이렇게 하지마 보호자와 놀고 싶었던 레오의 표현 방식이었네요. 알았어. 그리고 이미 수염 보면 수염이 이렇게 아파요. 자기가 놀고 싶을 때는 고양이들이 수염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수염이 보통 30cm 안까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 쏠려요. 뒷발 팡팡 전형적인 놀자는 겁니다. 네, 사냥감을 잡고 뒷발로 공격. 약간 이런 공격성이기 때문에 지금 손은 사냥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훈육을 시도해봤지만 레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은 습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불편해야 되는데 그게 뭐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장난감이 사라진다던가. 그게 아니라 계속 이 손이 앞에 있으니까 계속 사냥감을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래서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어렸을 때는 악갱이니까 귀엽다고 이렇게 넣는 분들 많으세요. 그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은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얘가 보내는 시그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계속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하지만 레오는 가만히 있는 보호자에게 다가가서 이유 없이 물기도 했었는데요. 엄마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은. 엄마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갑자기 보호자를 문다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아 심심해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야. 아 심심해 놀고 싶어 놀 게 있네? 앙. 그렇구나. 아. 저게 제한테는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동인데 보호자님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인형 줬잖아. 손을 숨겨보기도 했지만 문제 행동은 여전했죠. 근데 저런 거 숨기는 것까지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 시선 처리. 아. 쳐다보면 안 돼. 아예 없는 고양이 취급을 해야 돼요. 아이 컨택은 뭔가를 시그널 계속 주고 있는 거. 혼을 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세게 달려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고양이는 동체 시력이 발달돼서 움직이는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를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더 해봐 더 해봐 이렇게 돼. 저리 아! 안 돼! 이거 아! 아! 안 돼! 기다려! 그렇죠. 아파 이런 거 다 하이톤.
이것도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거 이게 그러니까 그 치어리더가 응원하는 것처럼 마치 더 잡아봐라 이런 거. 저런 상황에서는 어떤 아무런 자극이나 음성적인 자극 앞에 시각적인 자극을 떠나서 보호자님이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가면 돼 떠나면 돼 그만 네 하지마 엄마 갈 거야 갈 거야 할 때도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 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잡아봐라 그래 나 잡아봐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있었던 보호자 심지어 단호한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죠. 근데 아까는 자리를 떴는데 다시 보자마자 또 총총총 달려가서 말을 건 이유는 뭐세요? 어쨌든 따라온 게 기특하고 귀엽고 해가지고. 항상 이제 그래서 이제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귀엽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는 거죠. 네. 말도 건네면 안 되고 다시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는 건데 보호자님 못 참는 거죠. 그러고 보니 레오는 하루 종일 보호자를 졸졸 따라다녔는데요. 좋아해요. 레오가 보호자님을 엄청 약간 분리불안도 있어요. 저때 만지면 안 된다고. 저때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놀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한테 보통 만지려면 손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장난감이 계속 제공되는 거죠. 항상 주변을 맴도는 레오를 챙기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죠. 아 정말 레오야. 제가 이제 뭐 화장실을 가거나 네. 아니면 씻거나 아니면 뭐 옷을 입거나 이럴 때도 네네.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따라다니고 막 올라오기도 해요? 저한테 올라오는 건 아닌데 방문을 닫으면 방문을 막 긁거나 그죠. 울고 네. 막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좀 약간 기다리고 인내하는 교육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마칠 때까지 기다리면은 아이한테 뭔가 좋은 보상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오늘 같은 솔루션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같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손만 보면 달려드는 문제 행동 때문에 레오가 잠들길 기다렸다가 숨죽여 발톱을 깎기도 했었는데요. 저렇게 잘 때 약간 몰래 발톱을 깎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건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고양이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는 저런 라운징 자세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저 때는 약간 스위치가 저희가 꺼진다고 되게 그 저 자세는 만져도 몰라요. 노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양이 자세만 파악해도 얘가 어떤 시그널을 나한테 보내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최소한. 그럼 레오를 위한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공격성과 관련돼서는 오늘 저희가 할 솔루션은 바로 놀이 세라피, 놀이 치료예요. 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보호자님의 손, 지금 상처가 많이 난 손을 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이걸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걸로 오늘 솔루션을 진행해볼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편하게 아이를 만지는 교육을 할 건데 이거를 제가 쓰담쓰담 교육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쓰담쓰담 할 수 있는지. 어? 나를 만지겠다는 거냐? 보호자님 손이 이렇게 갔을 때 아이한테 위협을 받는 애들도 있어요. 손이 이렇게 위에서 올라간다면은 아이들은 보통 무서워하거나 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보통 기본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요. 얘는 이렇게 손을 치면 저는 이렇게 무시할 거예요, 일단요. 이 정도 바디블럭.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몸으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걸 해주고, 레오 앉아. 이거는 안 돼요. 녀석이 달려들면 몸으로 밀어내 즉시 차단합니다. 이때 옛날에는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하고 그럼 얘가 달려들었어요, 안 돼요? 달려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해볼게요. 이것과 이게 손이 위에서 올라오는 것과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이걸 선택하겠어요, 이걸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선택권을 주는 거죠. 내려오자. 손보다 간식을 선택하는 상황을 제공하는 게 포인트. 먹다 싶으면 빼주고
먹는 동안 쓰다듬어도 된다라는. 왜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다고요? 누워있는데 저러니까. 너무 안 묻는데. 자, 단계를 높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아요. 생각할 시간 줘야 돼요. 앉아. 앉았죠? 손이 간다. 손이 갔죠? 위협감이 느꼈지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죽는 거. 다시 만진다. 먹는 동안 만져. 하나, 둘. 다시 움직이면 안 죽는 거. 다시 가만히 있어. 이 시간 벌, 이 시간을 동시에 일어나면서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앉았죠? 만져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참았잖아요. 주면 돼.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까지 죽고. 앉아있어. 네,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다시 레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괜찮아요. 그래서 잘했으니까. 와,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이제는 보호자님 차례. 왜, 왜요? 내가 전문가라서 쉽게 하는 것 같고. 잠시만요. 레오. 오케이. 앉아. 보호자님이 평상시에 단호하지 않았어서 그래. 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레오. 그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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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어. 보호자님도 성공. 앉는 것도 똑같아요. 앉아서 얘가 물지를 않으면, 물지 않고 내가 쓰다듬을 수 있으면 주는 겁니다. 처음엔 동시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씩 벌려 나가는 거죠.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때 주세요. 자. 안겨있는 쓰담쓰담. 있을 때, 안겨있을 때도 이렇게. 만져주세요, 보호자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 다음에 떼세요. 이제 떼고, 하나, 세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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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지금. 잘했으니까. 임계점을 계속 올리는 거죠. 다시. 네, 네. 오케이, 잘했어요. 레오와의 스킨십에 자신감을 얻었다면, 이번엔 보호자의 손을 장난감으로 인식하고 달려들었던 레오의 문제 행동을 개선해야겠죠? 레오, 레오 손. 손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이파이브 만들면 되거든요. 오케이, 뭔지 알겠죠? 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할게 바로. 근데 저를 발에 만지면서는 안 줄 거예요. 제 몸을 안 건드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행동만 했을 때 줄 거예요. 이거. 레오, 하이파이브. 새로운 상황이 낯선지 잠시 머뭇거리는 레오. 급할 것 없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레오, 하이파이브. 오케이. 이거 하이파이브. 레오. 앉아. 그 다음에 이어서 하이파이브. 손. 오케이. 그 다음에 레오 발을 올리려고 할까요? 한번. 레오. 발. 이렇게. 오케이. 다른 발. 그럼 발을 쓰지 않고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돼요. 공격하지 않죠? 네. 이 클리커는 얘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얘가 물었다. 그때 클리커 누르면 안 돼요. 다시 발. 발. 다른 발. 발. 그렇죠. 오케이. 이 자세에서. 교육 천재인데? 됐죠? 반대발. 현대발. 이렇게. 이제 정말 잘했으니까 보상을 많이 줘야죠.
그럼 얘는 손을 물지 않고 발을 그냥 얹어 있는 상황을 하는 거죠. 안 묻는데? 보통 이렇게 한번 물면 더 많이 물려고. 얘는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앉아. 발. 오케이. 다른 발. 다른 발. 그렇지. 잘했어. 뭐 양발이라고 해도 돼요. 발. 양발. 발.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주면 돼. 뭐 기특해라. 교육 엄청 잘해. 됐어. 성공. 이렇게 한 세트. 그럼 보호자님한테는 달려들어서 발로 긁거나 손을 무는 게 아니라 약간 발을 대는 시그널로 놀이로 바꿀 수 있는. 천재인데?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얘가 천재인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이. 적극적.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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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는 시그널을 해주셔야 돼. 잘했어. 보호자님 그럼 손을 물리렴. 이게 하나의 놀이치료거든요. 그래서 얘가 손을 써서 긁는다던가 그 다음에 입을 써서 문다던가 상처를 내지 않고 이 손이라는 거를 하이파이브도 하고 손을 발을 얹고 얹는 교육 이런 것까지로 해서 손이 장난감이 아니라 내가 같이 그냥 교감하는 하나의 놀이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집에서 놀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교육으로 이거를 다른 놀이처럼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호자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고를 쳤던 레오. 녀석의 분리불안 증세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쉬거나 아니면은 기다리는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보통 간식 창고라고 해서 한 군데다만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간식 스팟을 여러 군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간식 박스 같은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오겠죠? 레오 앉아보세요. 우리는 앉아까지 해서 앉아. 아니, 올라오지 않고 앉으면 이제 주는 겁니다. 바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레오, 레오. 어우 잘했어. 이렇게 하나 주면 됩니다. 올라오지 않게끔. 와, 얌전히 잘 기다리네요. 그래서 최대한 이 바운더리를 보호자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여기 있거든요. 벗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끝났잖아요, 설거지가. 보호자님이 손 닦으시고 바닥에 살짝 떨어뜨려주세요. 잘했어 하면서. 잘했어, 레오. 만져주세요, 한번. 이때도 만지는 연습 필요하니까. 잘했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선 보상이 필수랍니다. 그리고 나쌤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 보호자가 외출했을 때도 혼자서 잘 놀 수 있도록 준비한 먹이 장난감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스크래처까지 집안 곳곳에 설치해줬다고요. 벌써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레오야, 앞으로 달라진 모습 기대할게! 오늘 레오의 무능 공격성 이 왜 그런지 알게 됐고 여러 가지 교육법들 놀이와 같은 교육 교육과 같은 놀이를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왜 무는지 그게 이제 저희가 잘못된 시그널을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지금 점점 오늘만 해도 벌써 안 물어가지고 너무 기특하고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꼭 잘 연습하셔가지고. 레오가 다시는 좀 아이가 출산되더라도 울지 않는 고양이,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고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